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가물치는 낚싯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1.5 브랭크고요. 길이가 8피트 정도 됩니다. 조금 더 8.3피트 정도. 일단 릴시트하고 그립은 접착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벌써 다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 자리를 일단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벌써 톱 가이드도 접착을 해 버렸고, 이 브랭크는요, 굉장히 오래된 브랭크예요. 이 실은 국산입니다. 국산 B사에서 샘플로 아주 오래 전에 몇 개를 만들었는데, 우연하게 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몇 개를 얻었어요. 다 벌써 많이 만들어서 남 다 나눠줬고, 지금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오랜만에 로드빌딩을 하는데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데코레이션 랩핑, 장식 랩핑을 하려고 합니다. 장식 랩핑, 데코레이션 랩핑, 일본에서는 가자리 막기 이런 말을 써요. 대충 감았었는데 18.5cm 정도 되네요. 마카로 표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에 180도 돌려야 돼요. 베이스가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랩핑이. 그러면 아무 색깔이나 하면은 우스워집니다. 녹색에 무슨 빨간색, 금색 이런 걸 막 쓰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비슷한 색깔, 3도 이상, 4도 이상 벗어나지 않는 동일한 색조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색 계열을 그냥 하는 게 가장 무난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좀 형광 그림이나 그런 그냥 무채색 계통, 검은색 실, 금속색의 경우도 금색보다는 그냥 은색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지지 않게 끝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2cm마다 찍었잖아요. 요거를 다 이렇게 모양을, 아무래도 좀 비틀어지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수정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틈이 벌어지지 않게 맨 처음 감은 검은색 실에 바짝 대서 감습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돼요. 앞쪽이 아니라 그 검은색 실에 왼쪽에 감기 시작했으면 내려올 때도 당연히 왼쪽에 감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들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살짝 해줍니다. 그게 은색 트리밍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마스킹 테이프는 아니고 화방에서 파는.
조금 손재주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미술적인 조금 소질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빨리 하고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실을 또 감아줄까? 그게 도드라져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만한답니다. 더 감으면 지루해가지고 더도 뭐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 여기 이 이쪽 끝하고 여기를 이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칼라 프리저버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이 옆을 이렇게 실을, 자투리를 잘라냈는데요. 요 부분을 실을 감은 거 위에 그냥 하면은 이 실이 안쪽이 풀어지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을 이 칼로 잘라내기 전에 요 부분에 요쪽도 순간 접착제를 아주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실이 고정이 속에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단하게 조였으니까 실이 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라내 버리면 뒤껏 감아놓은 거 다 실이 풀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빈 공간에도 다 언더래핑 할 수 있는 똑같은 색깔로 랩핑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코팅을 하기 전에 색을 보존시켜 줘야 되니까요. 일반 실크사입니다. 이건 일반 전봉사보다는 좀 굵은 실크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 녹색 실이 그렇습니다. 색깔을 보존하기 위해서 칼라 프리저버를 이제 발라줄 거예요. 미술붓으로 그냥 발라주면 돼요. 거품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실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실 사이사이로 이 액체가 스며들면서 공기를 밀어내니까 거품이 올라오죠. 이걸 안 발라주고 위에 그냥 에폭시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은 없는데 이 안에 지금 발라놓은 이 녹색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물에 젖은 것처럼 검게 반투명하지만 검게 이 색깔을 잊어버리고 이 고유의 녹색을 잃어버리고 거무튀튀한 녹색이 될 거예요.
대충 다 발라진 것 같은데요. 살짝 건조가 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붓질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가 잘 안 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만 꺼매지니까 가능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발라주고 24시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